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엘리사벳은 해산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즉하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받았던 샌드위치는 한참은 모십니다. 맛있대요. 자,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탄생일을 기념하는 분은 짜들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성탄절, 그죠? 성모님, 그리고 세례자 요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떠나는 날을 기념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탄생일을 기념하는 건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지상과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천상으로 들어갈 때 탄생일을 기념하는가 하면 이 세 분, 예수님과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은 이제 이 지상에서부터 준비되고 벼루어졌던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날카로운 화살로 비유됩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이 즉하르야의 스토리 알죠? 그 아내가 늙어서도 애를 못 갖고 있다가 성전에서 즉하르야가 봉헌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스토리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루카복음이 나오잖아요. 즉하르야의 아들 가지는 소식하고 그 바로 이어서 성모님이 아들 가지는 소식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즉하르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성모님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했는데 즉하르야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급살맞아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성모님은 그냥 답변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죠? 예, 그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에는 안 드러나요. 단지 우리가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즉하르야의 내면에는 의심이 존재했고 성모님의 내면에는 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일일이 낱낱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제 복음도 그랬거든요. 어제 복음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의 내면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결과물로,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참의 비닐하우스가 좋은 비닐하우스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참에 나오는 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참에 나오마
이 비닐하우스는 좋은 비닐하우스고 주인이 관리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냄새 나오는 게 애들 다 썩어 넌드러지가 막 꼬들꼬들한 게 나오마, 이거는 이제 하우스가 엉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일찍부터 다듬어져 온 하느님의 도구로서 이 부모의 그런 잉태의 순간에서부터 준비되어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이죠,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다듬는 거죠. 이 보통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대상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어떤 내적 가치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임 사제가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의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임 신부님이 막 골프 좋아하고, 예? 뭐 고스톱 좋아하고, 이카마 신자들이 뭐 하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또 어디 모시고 가갖고 재밌게 해드리고, 어? 오늘은 한 2시까지 같이 놀아드리면 되겠나? 새벽 2시까지 같이 고스톱 치매, 어? 이런 것만 잔뜩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예. 하지만 사제가 말씀에 충실하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더 나오고 자신의 구원을 더 닦아 나가기를 바란다면 그 내면에 있는 신자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유년 시절부터 이 즉하리아의 오늘 뭐 물론 복음에도 나오지만 아기 이름은 요한이다, 미리 다 선별되고 준비된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미 앞선 친척들 가운데 있는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 영어로 뭐 무슨 뭐 누구누구 주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왜 왕 이름 가운데 뭐 루이 13세 뭐 이렇게 짓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어디에도 없는 이름을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아기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따로 딱 선별되어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날카로움입니다. 날카로움, 별이는 거죠. 왜? 낫도 그죠? 이 날 안 세운 거 그냥 가갖고 풀 잘라가면 잘리지도 안 하잖아, 그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막 잘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도구들은 시간을 들여서 미리 준비를 해놓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단시간에 빠르게 일을 처리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안카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특징은 벼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두 번째 특징은 숨겨짐입니다. 오랜 시간을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면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례자 요한의 영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에게는 날카로움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언가를 올바로 식별하고 분별하고 그에 상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면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이 엄마 나 이제 성당 안 나갈란다 할 때 그에 상응해서 어떤 조언과 도움과 이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내면적 날카로움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짐입니다. 숨겨두는 게 나아요.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숨겨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 여기 이 공동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수녀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어요? 디오메데스 수녀님이겠죠? 오죽하면 아마 동상까지 만들어놨겠나, 그죠? 그분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 뭐였어요? 헌신이죠. 사람들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속의 눈으로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아, 그분이 막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막상 그분이 당시에 열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는 다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진실한 가치는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고 막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나의 나를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요. 너무 길어지니까 또 슬슬 피곤해야지. 오늘 저도 좀 피곤합니다. 어제 하도 저녁을 제때 못 챙긴 이모가 치킨에 생맥주를 한잔 했더만 피곤하네. 그래요.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아기는 훗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 단계의 준비 작업을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지가 뭐 그렇게 막 드높고 하지 않았지만, 뭐 역사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서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우짤 것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세기가 지나서라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거니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